됐다. 이제 진짜 가도 돼. 아, 지랄병이야.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기다려봐. 와, 진짜 말도 안 돼. 뭐야, 얘. 이렇게 잘 찾는데 여기 숨을 못 찾아. 이게 뭐냐고. 애꿎은데 두유만 먹어야겠네. 이러면 얘가 문제가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아까 거기 뭐야. 만약 내가 지금 도망온 통로로 또 가면은 또난못 가. 그러니까 약간 요런 게좀 극혐이긴 해요, 좀. 이 수희 아저씨가 존버 타는 거. 올라가라, 2층으로. 올라가라, 제발. 아, 좀 가, 좀. 진짜 올라간 거야 된다. 정말 올라간 거야. 올라간 거야 돼. 저 통로 막고 있지 마라, 진짜. 빡치니까. 아이씨. 됐다, 됐다. 아우. 정말 귀찮아, 아저씨야. 어우. 자, 이제 이 아저씨가 뭘 올려놨나 한번 볼까? 그냥 천천히 조용히 다닐게요. 여긴 수위가 약간 미쳐가지고. 너무 잘 따라오니까. 이 위에 뭐가 있을까요? 제2 교무실 열쇠. 그럼 교무실로 가야겠죠? 교무실로 갑시다. 교무실, 제2 교무실은 2층. 교사 휴게실 영업. 2층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또 맞으면 저렇게, 뭐야, 피가 화면에 가려있는 것도 좀 되게 거슬려서 자꾸 뭔가 회복템을 먹게 되는데. 지금 내가 회복템이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좀 아끼겠습니다. 얘 저장하기 좀 아까운데. 두유 두 개밖에 없어, 지금. 문이 왜 열려있지? 설마, 이 새끼. 왜 문이 열려있는데 아무도 없지? 불안한데? 존나 불안한데? 뭐야, 왜 없어? 저거 아까 내가 열어놓은 건가? 어우, 뭐야, 왜 이래? 제2교무실, 좋아요. 여깁니다. 여기서 뭔가 이제 일이 있겠지.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다 뭐 3월 중 행사 내용, 화이트데이, 뭐 이런 거 있고. 문서. 수학 특수반 지정 안내. 뭐 이런 게 있고. 아까 그 여자애 어딘지 몰라요. 얘네가 막 학교를 내를 막 다녀가지고. 지네 맛대로 막 움직여, 막.
여기 뭐가 있어가지고 그거였더라. 타자기. 이거는 키보드 저 자판 몇개 불러 그게 빠져 있어가지고 못하고. 여기서 뭔가 찾아내야 돼. 교직원 휴게실의 쪽지. 음악 부속실에 사용하지 않는 오디오를 폐품 처리할 것. 오디오, 음악 부속실에 오디오 장치를 폐품 처리할 것. 오디오실로 가야 되나? 생각보다 뭐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오디오실은 어디지? 오디오실이. 아, 음악 부속실에 있는 오디오. 근데 음악실을 가려면 음악실 열쇠가 있어야 돼. 백워드 테이프. 좋아, 테이프. 이거구나, 테이프구나. 성화야! 위험 인물이 여기 있었군. 그렇게 쫓아다니던 소영이는 어디 가고 혼자 있나 몰라. 진짜 얘도 좀 뭔가 뇌가 좀 우동살이긴 한데, 난 너랑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너이 와중에 작업 거는 거야? 아무튼 난 아직 너를 완전히 야, 잡아줘. 야, 잡아줘야지. 그렇지, 지금이야! 궁극기! 아에라 이 새끼. 네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았거든. 대체 이 건물은 뭔데? 맨날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에이, 이 새끼 아주 그냥 난 이제 나갈 거야. 답답하구만. 넌뭐 소용이를 찾든가 나가든가 네 맘대로 해. 근데 쟤네는 학생 주인 뭐야 그하 수희 아저씨 막 돌아다니는데 되게 잘 다니지? 저 일단 소영이 이벤트를 받고, 방금 얘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냥 돌아다닌다고 그랬나? 내가 지금 테이프만 없고, 뭐야, 열쇠 같은 건 얻지를 못했거든? 그럼 뭔가 옆에 분실물 휴게소를 가봐야 될것 같은데. 잠겨 있을 텐데. 그치, 역시. 이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벤트 봤으니까 세이브를 일단 한번 합시다. 그리고 위층 가봐야지 뭐. 아, 왜 이래? 숙직실을 안 갔었나? 여기 왠지 안 왔던 것 같은데? 여기 좀 낯설다. 이런 개판을 어쩐지 안 뜨더라. 아, 여기 있네. 찾았다. 이래서 이벤트가 안 떴던 거군. 제발 아저씨가 나올 타이밍이 아니야. 제발 부탁인데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아우 때리고 싶어. 아우. 내 이제 게임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고 싶다 진짜. 저 패고 싶다 진짜. 아우. 너무 싫은 거. 아, 저 스토커 진짜. 아. 설마 저기서 막 껴가지고 안 나가는 버그 걸리고 막 이런 거 아니지? 그래, 분실물실이 답이었어.
여기다 여기다 됐다. 좋아, 분실물실로. 와, 역시 비 오는 날에 어두운 학교는 분위기가 쩌는구만. 그래, 이거였어, 이거. 아우. 그래, 선행 이벤트 때문에 저 방구쟁이 안 만나가지고 그애 핏줄 서 있는 거좀 징그럽다. 에이, 시끄러, 임마. 시끄러, 임마. 어? 떠들어. 도자기. 일단은 여기 사인펜 얻었고. 그림 조각 같은 것도 얻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과학실 가면 되나? 아니, 미술실. 내 기억에 음악실인데, 음악실. 일단 3층에 세이브를 한번 하고, 3층 쪽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자. 음악실 이벤트가 나오나 한번 보고, 이벤트가 안 나오면 4층으로. 안 나오네. 미술실을 먼저 가야 되나? 아유, 수희 아저씨 안 오니까 이렇게 편한데. 맞아, 여기 이벤트가 있을 거야. 여기 이벤트가 있을 거다. 아마 저 안에 지연이가 있을 거야. 없네? 뭐지? 그림 조각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건가? 여자 초상화에 있는 그림 조각 뺐어요. 왜 자꾸 다한 거를 자꾸 얘기해요. 저 5층은 아마 뭐가 잠겨 있을 거고, 1층 같은데 뭔가 다시 한번 봐야겠다. 그림 조각 같은 거 놓고 온거 있나? 그림 조각이, 교무 상담실. 상담실에는 없어. 상담실은 없고. 가만히 하니까 더럽게 헷갈리네, 이거.
내가 그림 조각이 지금 한개 있었나? 한 개? 한개 있었죠. 이거 하나 있고. 아, 쟤 전리 가면 안 되는데. 아, 저 아저씨 또 전리 가네. 아저씨! 자, 여기는 빠루 같은 거 없냐, 빠루? 빠루 같은 가템 하나 있으면 진짜 바로 잡는데, 저거. 빠루가 필요하다. 이거 그림 조각을 저기다 하나 맞춰 껴넣으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였나? 그 선생 그림이 어디 있는 데가 있을 텐데. 교사위계실이었나? 어디지? 어디지? 바로 앞에 있다. 빨리 가라. 있는 거 안다. 지금 내 원이 너의 위치를 표시해주고 있다. 찾아봤는데 제2교실에서 테이프 얻으면 음악실에 그냥 들어가진다고 하던데. 그지? 내가 알아도 그래. 음악실로 바로 들어가죠. 근데 지금 뭔가 안 돼. 뭔가 지금 빠져 있어. 아, 가라 좀. 아, 왜안 가고 여기서 존버 타또 아저씨. 얘또 사플이 엄청 중요해가지고 소리를 잘 들어야 돼. 과학실 열쇠 습득했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 지금 딱히 안한게 없는 것 같은데 설마 버그는 아니겠지? 아니면은 이 테이프를 재생을 해야 되나? 재생을 해서. 애기 귀신도 봤어요. 애기 귀신도 봤고, 딱히 빼먹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참. 당황스럽네.
교사 휴게실을 가봐야겠다. 교사 휴게실. 교사 휴게실하고. 그리고 어떤 시계 안에도 뭐가 있었던 거 같긴 한데. 시계 쪽도 한번 보고. 애기 귀신이랑 엄마 조각 합치던 거 있는데. 잠깐만. 여기 같다. 왠지 여기. 이걸 끼면은. 근데 저 그림은 저게 다 있어야 되는 건데. 뭐야, 여기 어디야? 야, 뭐야, 순간이동 됐어, 뭐지? 순간이동 오졌다. 하나만 있으면 껴지지 않는 건가? 안 껴지네. 아니, 이러면 어디서 뭘 하라는 거요? 분실물실도 다 봤고. 여기는 아까 테이프를 얻었던 장소긴 한데. 어, 여기 안본것 같다. 와, 뭐야, 나 과학실 잠겨 있었나? 야, 여기 안 봤네. 과학실 아까 열지 않았어? 내가 아까 들어갔던 데 어디지, 그러면? 아, 생물실, 아. 아, 과학하고 생물, 아, 생물, 아, 진짜 이 생물, 진짜 이거 과탐, 어? 과학 안에 생물이 있는 거지, 아. 그래, 과학실이었다. 찾았다. 저장해. 와, 이거 저열쇠 하나 때문에 이렇게 꼬이다니. 좋아, 일단 이렇게 하고 이제 과학실로 갑니다. 그래, 과학실 다음이 아마 음악실이었던 것 같아. 사인펜. 그 다음,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래, 이 이벤트가 나와야 돼. 아유, 어디 이렇게 숨어 있었냐, 어? 안녕? 너왜 여기 있어?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난 숨어 있었어. 너무 무서워서. 오늘따라 학교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집을 가, 그러면. 왜? 왜 학교에서 숨어 다니는 거야? 무서우면 집으로 가야지. 어? 꺄! 뭐야? 아, 이 아줌마다. 크, 아줌마. 맞아, 하긴 학교에 갇힌 스토리라서 집에 못 가는구나. 저 사람이 누군데? 말하자면 학교 명물이랄까? 명물? 저 아주머니가 학교에 나타난 건 3년 전이래.
아니면 학교에 들어와서 뭔가를 찾는 사람처럼 돌아다닌다는데. 저 아주머니랑 경비 아저씨랑 맞짱 뜨면 누가 이길까? 학생들에게 괴롭힘 당했던 선생님이다. 소문은 많아. 저 아주머니는 칼 들고 다녀 막. 학교 측에선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있어. 사연은 모르겠지만 좀 불쌍한 것 같아. 오.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피아노 소리? 음악실? 음악실이야. 네가 한번 들어가 봐. 네가 가. 아니 네가 가라니까? 네가 가서 한번 확인해 줘. 네가 가. 빨리 가봐. 나 무섭단 말이야. 뭐 나도 무서워. 네가 가. 이 피아노 소리 안 들려? 들려. 들리니까 가보라고. 자살한 음악 선생님이 귀신일지도 몰라. 오늘 얘도 이거 있나? 발로 차는 야, 거 있나? 어딜 만지는 거야? 만진 거 아닌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어. 안 만졌어. 이벤트 있나 확인한 건데 무슨 만지. 아 그래 이런 거 있지. 크으. 피가 건반을 치는. 아 이거 절대음감 테스트인데. 아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아, 감 잡았음. 미레미솔라. 아, 절대음감. 절대음감, 절대음감. 개쩔었죠? 어, 절대음감. 내가 또 음감이 있다 이 말이야. 여기 비밀번호가 있지. 그래, 이거 절대 이거 뒤집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 비밀번호 1328. 1328이랑 비밀번호 찾았구요. 야, 살지연. 너 어디 있었어? 성화탄! 찾아다녔잖아. 아, 그랬어. 난 몰랐지. 미안. 안녕? 자, 이제 가자. 뭐? 왜? 쟤는 소용이 쫓아다니느라 바쁘시단다. 내가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뭐 게임 소리 작아서 잘 안 들려요? 그런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가자니까? 그래도 다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쟤는 우리는 신경 쓰지도 않아. 그리고 아무리 쟤가 너네 반이라지만 너 쟤 믿을 수 있어? 그래도 희민이는 아직 여기 잘 모르. 야, 그래도 지연이가 착하네. 쟤 아직 잘 모르잖아. 이거 아주 그냥 불려우야, 불려우. 어 뭐야 날 버리는 거야? 우린 갈 테니까 너도 그만 정신 차리고 나갈 길을 찾아. 뭐야? 날 버렸어. 이럴 수가. 나를 버리다니. 나를 버리다니. 두유노우두유 1328 됐죠? 아까 그 그림 뒤에 있던 비밀번호 여기 하고 오디오 트레이에 CD가 걸려있다. 저 오디오 트레이를 리모컨으로 조작해서 딱 떨어뜨려야 돼요. 일단 그림 조각 3개가 다 찾아졌으니까 요 그림 조각을 일단은 넣으러 가고. 좋아 가보자. 여기서부터는 대충 알 것 같다.